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문서운 문서복이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문서는 재물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서운 문서복이 어떤 건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문서, 좋은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문서란 것은 무엇이냐? 사주 명략상 그 문서란 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좋은 문서는 합격을 이야기합니다. 합격. 합격을 이야기합니다. 합격.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승진을 이야기합니다. 승진.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언제 합격합니까? 우리가 아이가 시험을 본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도 합격 이런 걸 많이 묻습니다. 언제 승진됩니까? 남편이 언제 승진되나 물어봅니다. 다 이것은 문서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창업. 창업도 당연히 문서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도 다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문서를 잡는 것은 합격을 하고 승진하고 창업하고 창업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부동산에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좋은 문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서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당연히 공부하고 합격하고 해야겠죠. 직장 취직이 어쨌든 어딘가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나 대부분이 다이 부분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주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언제 합격하고 언제 승진하고 언제 재물운이 들어오냐. 그런데 특히 창업과 부동산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 실패와 성공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못 창업하거나 잘못 부동산을 매입해서 고통받고 가정이 깨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창업해야 합니까? 언제 내가 부동산을 줘야 합니까? 지금도 부동산 경기에 좋은 사람들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잘못 잡아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가정이 파탄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와는 맞지 않고 내 시기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사주명리에서 문서란 건 무엇이냐? 그럼 내가 언제 문서를 잡느냐? 내가 언제 부동산 기운이 있느냐? 사주명리학에서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행이라는 것이 있다. 오행상 목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남과 동시에 오행상, 우리 명리학에서는 오행, 나무에 해당이 되느냐? 태어났을 때 불에 해당이 되느냐? 토에 해당이 되느냐, 금에 해당이 되느냐, 수에 해당이다. 이 오행론을 봅니다. 당신은 오행상 목을 갖고 태어났다, 화를 갖고 태어났다, 토를 갖고 태어났다, 수를 갖고 태어났다, 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목을 갖고 태어난 이 자체가 본인에 해당이 되고 자신 본체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행상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합격, 승진, 창업 문서를 볼 때는 부동산 매입 볼 때는 오행상 수를 봐라 이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인수라 그랬다. 인수. 물이 나무를 상생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문서를 잡으면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생목 해주니까.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리학에서는 찾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 목에 관련된 거다, 목에. 목이 인수에 해당된다. 목생화. 활활 타오르게 역할을 해준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토는 화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은 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수는 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이게 사주에서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금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오행상 토의 기운을 보는 거고, 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화, 화를 갖고 태어난 목, 수를 갖고 태어난 금의 기운이
문서다 이걸 이야기했죠. 합격을 이야기하겠죠. 승진을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부분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 구성에서 얘네들이 그 사주에서 어떤 영향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얘들 한 번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진술충미를 보는 거죠. 진술충미. 왜 그러냐? 12개 띠가 있으면 12개 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진술충미. 진이라는 것은 진, 얘는 용을 이야기합니다. 토를 이야기해. 오행상 토. 토. 술도 토. 극축도 토. 위도 토. 토니까 당연히 문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토는 부동산이잖아요. 그게 부동산에 대한 매도 문제, 매입 문제를 본다면 토의 기운 자체하고 인수의 기운 자체, 인수하고 토의 기운을 잘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진은 뭐냐? 음력으로 3월입니다. 음력으로 미는 6월이고 음력으로 9월이고 음력으로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9월 달, 6월 달, 3월 달, 3, 6, 9, 12. 그러니까 이 토에 관련된 부분이 그 사람 사주에서 잘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럴 때는 부동산을 취하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얘들에 의해서, 오히려 얘에 의해서 뭐냐? 잘못 잡으면 독약이라, 잘 잡으면 좋은 보약이고 득을 주는 것이고 잘못 잡으면 독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부동산 쥐고 아니면 창업을 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고 더 확장하다가 망해서 꼬꾸라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확장해서 더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을 쥐고 그 부동산에서 크게 발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근데 얘네들은 뭐냐? 돈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독배를 마시냐? 아니면 승리의 잔을 마시느냐.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이 사주에서 이 부분을 갖고 하는데 인수란 글자하고 진술충미를 보더라. 이 부동산과 합격 승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을 잘 보아라.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합격과 승진을 볼 때는 인수하고 사주에서 식신상관을 잘 봐라. 식상의 유무를 잘 봐줘라. 어떤 사람은 관성을 볼 때, 그래서 관성은 이미 취직해서 하는 것이고 합격을 볼 때는, 합격을 물어볼 때는 인수하고 식신상관을 잘 봐라. 그리고 부동산 창업할 때는 인수하고 진술충미를 봐라 이게 문제예요. 이 부분을 잘 보면은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창업해도 좋은 건가? 아니면 창업하면 오히려 꼬꾸라지는가? 그러니까 잘못 창업을 해서 오히려 망하고 집안이 파탄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다. TV 프로그램에 자연인, 거기 보면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때는 크게 성공했다. 그런데 망했다. 다 부도 맞고 그래서 자연, 산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잘못 창업해가지고, 잘못 가게를 하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문서 같은 경우 잘못 보증이라는 거죠. 보증도 전부 다 뭐냐? 보증서. 이것도 문서죠. 다 문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이 잘못 잡으면, 폐가망신 잘못되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잘 잡으면 좋은데, 그런데 언제 잡느냐, 그리고 내가 언제 그런 운이 있느냐, 이걸 명략에서는 이렇게 따져본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5년 10년 공부한 사람, 이게 수학 문제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수학 문제인데 적당한 머리 갖고는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상담한 사람들이, 많은 상담들을 연구해 본 사람들이 그래도 이 부분에서 답을 찾아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합격 승진 같은 경우는 인수와 식신 상관의 유무를 잘 봐라. 관성은 합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무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합격에 먼저 합격하냐 합격의 유무를 보는 것은 인수와 식신상관을 잘 보아라. 이 사람이 지금 창업해도 좋는가, 창업해도 좋은가, 그리고 아니면 창업을 위해서 크게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인수하고, 인수를 문서고, 여기에서 진술충무에서 문서를 잡아도 되는가, 이 부분을 잘 보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좋으면 오케이. 아니다. 이때 문서를 잡으면 꼬꾸라진다. 찾지 말아라. 명리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 자체에서 우리가 만약에 창업을 하는데 그냥 내가 준비를 돼 있다고 해서 준비되어 있어 바로 창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기 타이밍이 있더라. 아무리 능력을 갖춰 있어도 그 좋은 조건을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는 건 뭐냐? 타이밍이겠죠. 시기겠죠.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겠죠. 내가 어디서 창업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서 창업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씨앗을 뿌려서 가둘 것인가? 타이밍이죠. 그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농부가 혹은 일반인들이 한겨울에 씨앗을 뿌리는 것, 한겨울에 씨앗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타이밍이란 것이다. 지금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전부 타이밍을 맞춰서 합니다. 봄에 뿌릴 씨앗, 가을에 뿌릴 씨앗, 봄에 어느 시기에 파종해야 어느 시기에 예를 들면 이 농작물이 자라서 성과를 거둬 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농부만 그런 것이야. 농사짓는 것만 아니라 일반적인 장사도 실질적으로 타이밍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이 부분이다. 이걸 이야기해.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결국 뭐냐? 좋은 상담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갖고 깊게 연구한 사람이지 흔한 말로 토사소리를 듣고 상대에게 그래도 정말 좋은 상담을 했다. 좋은 이득을 주는 상담을 했다. 고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문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살아가면서 문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문서를 잘못 잡으면 아픔이고 고통이고 잘못 도전했을 때 예전에 그랬죠. 사법고시 10년 15년 공부하다 제 친한 친구도 한 명 사법고시를 거의 15년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뭐냐 안 되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더라. 타이밍이 좋은 시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런 예를 명리학에서 이렇게 선명해 그어줄 수 있다. 아하, 내가 이때는 합격 기운이 있구나. 합격 기운이 없으면 그 시기는 차라리 돈을 벌고 그 시기 있을 때 오히려 좋은 찬스를 잡아서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가장 아까운 것이 뭐냐? 한 내리 한 5, 6년 계속 공부해서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합격하는데 지쳐서 오히려 꼬꾸라지고 관두는 사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타이밍을 잘못 잡고 엉뚱한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자연의 흐름 이치라는 것은 뭐냐? 분명히 타이밍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명리는 이런 부분이 인수라는 것이 들어온가 이것도 다 타이밍입니다. 다 타이밍이에요. 얘들이 들어올 때 이런 조건을 하더라. 순환하면서 누구든지 이 타이밍이 들어올 때 문서에 개입이 있고 부동산에 개입이 있고 이때 들어올 때 승진 합격의 기운이 있더라. 이때 타이밍을 맞춰서 그때 열심히 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때 거기에 바짝 준비를 해서 치고 나가는 것이 거기서 가장 뛰어난 전략 전술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뛰어라. 알고 움직여라.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최선을 다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모르고 뛰었을 때는 지치고 포기하기가 쉽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